네, 지금 공관위원장께서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계시던데 괜찮습니까? 네. 아, 제가 이렇게 잠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더니 뭔 큰 발표하는 거 있지 않냐 이러신다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지나다니면서 질문하시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이런 자리에 잠깐 마련했고, 원래 가끔씩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잠깐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참이. 당 원로분들이 입장을 내서 여론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걸 바로잡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네. 그럴 의향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의 원로분들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셨는데 당에 대한 애정의 발로인 것이고 또 당이 잘 되기를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언제나 완벽하게 일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존의 당헌 당규와 공천 시스템에 따라서 합당한 인물들을 잘 공천하는 결과로 우리 공관위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또 당의 원로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정권 심판론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오늘 발표된 NDS 지표를 보면은 정당 지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당의 어떤 내분들이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랄까 내홍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사 앞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을 가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나 경쟁 과정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점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유능하고 또 청렴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훌륭한 후보들을 공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갈리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도 학교를 다녀서 이제 평가를 받아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반원들 사이에는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변화를 바라시는데 또 한 번 선출된 분들은 또 스스로를 지켜가고 싶어 하시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하는 게 우리 당 지도부 그리고 우리 공관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진통 또 이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밀실에서 갑자기 결정하면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성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뭐 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있던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입틀막 공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경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또 억울한 경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확정해 놓은 특별 당규에 따라 그야말로 시스템 공천을 충실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조금 지금은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결과를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런데 그 밀실 공천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역을 뺀 여론조사가 이제 전체 불명 여론조사다. 이 문제 진상 파악하고 문제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대표님 그 사퇴 요구도 나오는데요.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정당은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략적 판단, 연구 그리고 또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후보들의 경쟁력도 판단해야 하고 전략 쪽에서는 전략적 판단도 해야 되고 또 당의 지지율 흐름도 조사해야 하고 또 정책 판단도 해야 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어떤 인물들을 선호하는 것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에 따른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을 텐데 제가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일상적으로 해오던 정당 내의 조사 업무인데 그걸 과도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조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좀 부탁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십수년 전에 어떤 업체가 성남시 여론조사를 한번 했다. 그거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정량 평가를 위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칼을 사서 강도질을 했으면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정하게 있는 대로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는 정말 시끄러운데 그건 모른 척하고 어디는 그런 실제 민주당사 앞에 가면 어디 예전 어느 때보다 혼란이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지난 질문 드리면 그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하위 20%에 등반하신 네. 분들이 내용 공개해달라고 평가 네. 내용 공개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작년에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미 평가 활동을 마치고 다 해산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물이 공관위원장에게 넘어가 있을 텐데 그 세부 점수를 공개를 하는 것이 그게 타당한지 그거는 공관위에서 자율적으로 잘 판단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정량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안을 몇 개 제출했느냐, 그 중에 몇 개가 통과됐느냐, 그 중에 당론 채택된 건 몇 개냐 해서 점수 정리하게 되어 있고 또 뭐 그런 얘기도 언론인 여러분 사이에 있는 모양인데 왜 내가 도덕성 점수가 0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뭐 그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위원들한테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기준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위 5대 비리가 해당이 되면 도덕성 점수가 50점인가 뭐 그런데 0점을 하게 돼 있다고 해요. 채용 비리가 예를 들면 문제가 됐는데 소명을 하지 못하면 0점인 거죠. 임기 내에 대정부 질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뭐 15점인가 25점인가가 배정이 돼 있다는데 한 번도 질의를 안 했으면 객관적 지표상 15점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런 점수들을 다 합쳐서 1000점을 기준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백수십 분을 순서를 매긴 거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역량 있고 성실하게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점수를 매겨야 하고 그리고 등수를 가려줘야 합니다. 뭐 나하고 저 의원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나는 왜 하위냐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하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무시한 것이겠죠. 주관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의 당원들의 평가 조사를 했겠죠. 또 지역구의 이제 국민 여론조사 또 열 몇 명쯤 될 텐데 그분들의 또 평가 이런 걸 또 합산해서 평균을 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왜 나는 하위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본인으로서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평가한 주체나 이걸 관리해야 될 주체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주장일 겁니다.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산술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철 의원님을 만나서 어떤 얘기 하셨어요? 아까 오다가 보셨군요. 네, 의원님들이 요새 저한테 전화 많이 하십니다. 뭐 대표가 무슨 직접적 권한을 가진 건 아니고 물론 최종적으로 최고위로 넘어오거나 또 그저 사전에 뭐 저한테 일반적 당무에 대해서 보고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의원님들께서는 저한테 이것저것 의논을 많이 해요. 김민철 의원님은 아마 뭐 오늘 보도가 어디 된 모양인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뭐 근데 이것도 역시 본인은 억울하실 것 같고 그 평가하는 그쪽은 또 다른 의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요즘은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했던 것조차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